LA 카운티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승객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요금 인상과 부정확한 운행 스케줄 등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합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의 열악한 대중교통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개선되는 부분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메트로 측도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년 메트로가 사용하는 엄청난 양의 예산에 비해 실제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Honestly, if we could have it now, it is where people put their priorities. Almost a $5 billion budget, and you can't have a first-class bus system. You continually need to create rail projects. You build something that you can't afford to operate. 승객들의 불만 가운데 가장 대두되는 것은 부정확한 운행 시간입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한꺼번에 두세 대씩 몰려오는 버스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버스가 함흥차사 마냥 오질 않습니다. 버스가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죠. 어떨 때는 그 밤이 돼 막 무서운데 흑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한 시간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다 보면 영 안 오면은 두 대가 몰려오고 그래요. 분명 10여 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버스라고 표기돼 있지만 같은 노선들의 버스들이 꽤나 몰려다닙니다. 여기에 일반 차량까지 급증해 대기 오염 문제까지 안고 있어서 배기량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연료 사용과 대중교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And right now with MTA cutting 1 million bus service hours, that is what is happening to our communities now. LA 카운티의 계획은 오는 2021년까지 1달러 50센트인 기본 요금을 2달러 25센트까지 올리고 월 정액제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마지막 공청회가 오는 29일 열리지만 이때에 중단시키지 못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편 LA시의 전철 확대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2억 달러의 별도 기금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만 과연 그 2억 달러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